네,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하여 싸워오신 분들입니다. 김찬영 한국개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개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유예되어진 한국사회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보수 개신교계를 찾아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과 권력을 배후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 안의 존엄과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차별 선동 세력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이 광장에서 촛불로 모인 민중들이 이 사회에 그토록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 온상이지 않습니까? 그 표심과 권력의 눈이 멀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국민들의 이름에서 삭제하고 삶도 사랑도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온갖 위협들로 얼룩진 일상 속에서 절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성소수자들에게 그는 또다시 나중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소수자 인권은 늘 나중이어야 합니까? 성소수자들에게 나중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차별 선동 세력들이 외치던 그건 너희들의 인권이지 우리들의 인권이 아니다라는 것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10년이 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 이제는 성소수자들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박근혜 퇴진에도 나중에 없듯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누구의 인권에도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의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 광장에서 새롭게 쓰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지금 여기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이 사회의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 경청하고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을 유예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체질을 넘어 배제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날까지 성소수자들 역시 이 광장에서 또 돌아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들의 권리를 외치는 것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소수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모두에게 권리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네, 우리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